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한 참관인의 관찰 소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한 젊은 정보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재판기간 내내 끊임없이 보고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박관과 소통하면서 촬영금지 등이나 그 밖의 조치들을 유연성 있게 취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깥과 소통하면서 적절하게 재판 재검표 현장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관은 오로지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면 됩니다. 이 같은 참관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행한 굵직굵직한 결정들은 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위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젊은 정보관으로 추정된 인물로부터 끊임없이 보고를 받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은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천대엽 대법관 스스로 이런 추측이나 의혹 제기나 주장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검표 과정에서 보인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엄청난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대법관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대법관 역시도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한 사례를 대법관들이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량권을 발휘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위반한 재량권의 오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만일 저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은 재검표가 요구하는 검증 대상이나 검증 절차나 검증 수술을 모두 무시하는 불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 과정에서 보인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불공정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고인 선관위 봐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지 진위 여부에 대한 천 대법관의 확인 거부입니다. 재검표는 재개표가 아닙니다. 재검표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가 기본입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공지한 그런 공식 문건을 보면은 그 문건의 이름이 증거조사 결정입니다. 증거조사 결정. 표를 세는 것이 재검표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스스로가 밝힌 겁니다. 증거조사 결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고 재개표를 재검표라고 우기면서 진행한 천대엽 대법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피고인 선관위를 봐줘야 된다는 정치적인 그런 고려나 배려나 의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두고 정치판사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 거부입니다. 제출 거부를 천대엽 대법관이 용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입니다. 그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통합선거인 명부는 서버 자료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재검표의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상호 대조돼야 되지 재검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통합선거인 명부,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그리고 법원 제출용인 투표지 스캔 이미지 세 개를 동시에 대조해야 재검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에 보존된 것, 4월 15일 날 직접 이 실물이 통과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그리고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를 반영한 그런 투표지 스캔 이미지입니다. 이세 개를 동시에 대조한 겁니다. 그런데 재검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3대 제출 자료 가운데 하나인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을 대법관이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제출 못하겠다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를 천대엽 대법관이
용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직자선거법 제186조 위반입니다. 공직자선거법 제186조는 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이 임기 중 각각 보관해야 되고 임기 중에 다 보관해야 되는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은 천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묵인하거나 용인한 행위에 해당한 겁니다. 증거인멸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바로 천대법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검표 성공 여부를 결정한 중대한 3대 제출 가운데 하나인 4.15 총선 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요구했어야 되고 동시에 증거인멸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주장이나 요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대법관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그런 강한 의혹을 낳게 충분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구격 투표지 다수에 대한 용인 및 묵인입니다. 이것은 비구격 투표지 다수를 유효표로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위반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재검표의 핵심인 무효표와 유효표를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가짜 투표지를 세는 치명적 잘못을 천대엽 대법관이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 재검표 현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선거법 제179조는 무효투표라는 그런 항목으로 상세하게 무효투표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9조의 4항에는 사람 인자가 되어 있는 기표 도장의 일부분이 표시되거나 또 사람 인표 안에 메워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할 것. 그게 유효표의 기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뭐죠?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무효표로 처리하고 감정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천장 가운데서 가능한 무효표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일장기 경우엔 천장 가운데를 다 유효표로 자의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결국 1천여 장의 일장기 당일 투표지 가운데 소수에 한해서만 추가 감정을 위한 증거 목적물로 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효표로 처리한 것이죠. 그건 선거법 제179조를 위반한 행위에 속합니다. 대법관이 무슨 권한으로 법이 정한 179조의 유효투표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위반한 또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 혐의가 농후한 그런 무효투표지를 자기 직권으로 다 유효표를 처리하고 그것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최소한 무효표를 줄여놓기 위한 천대엽 대법관의 각고의 노력을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당신들이 종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는 그런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감정 목적물을 보관을 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선거법 제179조의 유효투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4만여 장에 해당하는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인쇄 투표지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을 무효표로 인정해서 추가 감정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직자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정감제입니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정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벌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 고발된 그런 혐의입니다. 그 밖에도 꼼꼼히 찾아 들어가거나 보면은 QR코드의 사용, 선거법 151조 6항 위반 등에 대해서도 불문에 첫 대협 대법관이 붙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술자가 아니지만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국의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 앞으로 좀더 꼼꼼하게 시간을 더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재량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법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개된 모든 것들은 법을 위반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건 재량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바로 천대 대법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